개인적으로는 일을 하면 할수록 특별 대우를 받고 귀하게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빛을 받고 하지만 내 스스로 그렇게 내가 귀하게 여겨지거나 영화롭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외려 그런 순간들은. 하지만 영화 현장 안에서는 배우를 그렇게 만들죠. 첫 영화가 기억이 나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작은 영화였었는데 부산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스크린에 펼쳐지는 제가 아니죠 사실. 하지만 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내가 연기한 인물의 얼굴이 스크린에 펼쳐졌을 때 뭔가 점프가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어서 이건 나의 착각과 그리고 이 업계가 만들어내는 환상을 향한 대중들의 열망 사이에서 방황하며 진정 존귀한 존재란 무엇일까? 영화로운 순간 같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 정도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의 촬영이 끝나면 모든 촬영이 끝나고 마지막 기록이죠. 마지막 기록으로 그 장면, 그날 찍은 씬의 공간에 대한 앰비언스라고 하죠. 그 공간음을 기록하게 돼요. 후반 작업에 있어서 그 장면을 편집할 때, 할 때 그 공간음을 채워 넣는 소리가 필요한데 그 소리를 기록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사운드 감독님이 진행하에 자 앰비언스 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소품을 정리하던 미술팀도 뭐 촬영 장비를 정리하던 촬영팀도 분장을 지우던 배우들도 모두 한마음이 돼서 이 공간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 조용히 침묵을 한 1분 정도 유지하게 되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짧은 순간이긴 한데 그 생각들은 꼭 오늘 촬영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집에 뭐 가스불은 켜놓고 나왔는지 잘 잠그고 나왔는지 문은 잠그고 나왔는지 내가 농담이고 그냥 사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냥 잠깐 그 앰비언스를 기록하는 그 시간이 계속 인상에 남아요. 모든 스태프들이 한마음이 돼서 침묵을 유지하는 그 시간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네. 어디 가서 뭐 연기 연습하거나 배우거나 뭐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거의 한 10년? 그냥 골방에서 혼자 내가 연기하면 난 이렇게 해야지 뭐 유도 선수가 시합 나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그게 제가 아마 연기 연습했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딱 이제 상업 드라마에 캐스팅이 돼서 그것도 꽤 큰 역으로 이제 많은 스태프들 앞에서 연기를 처음 할 때 이게 되나? 내가 남들 앞에서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는데 첫 촬영 때 제가 딱 연기할 때 제가 그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딱 아 사람들이 내 연기에 집중을 하는구나. 이게 몰입이 되는구나. 그때 딱 제 머릿속에 영화가 하나 떠올랐었는데 그게 그 올드보이의 최민식 선배님이 그 골방에 혼자 몇 년 갇혀있다가
이제 악당들과 드디어 싸우잖아요. 나와서 그때 내가 머릿속으로만 혼자 연습하던 싸움이 먹힌다 딱 그러잖아요. 저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 먹힌다, 된다. 내가 이 승부에서 가능성이 있구나. 그게 되게 영화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의 영화로운 순간은 영화를 찍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과정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 어떤 중요한 장면에서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걸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일상적인 걸 해요. 뭐 걷던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던지. 저는 러닝머신을 하다가 아주 좋은 대사를 생각이 나서 그거를 영화에 녹인 적이 있거든요. 그 순간들이 영화로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생각들을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어떤 순간들이 발현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떤 그런 치열한 고민 속에서 나타나는 그 창의적인 그 표현의 순간들을 제가 마주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내가 직접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 순간. 텍스트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의 것들을 현장에서 볼 때가 많이 있거든. 배우 연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서 어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연출적인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이 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요. 그게 저한테는 영화로운 순간인 것 같아요. 영화가 시간을 잡아두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화 촬영을 할 때 이제 배우들도 스태프들도 다 집중해서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이걸 계속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컷을 하고 그 시간을 끊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도 너무 아쉽지만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하지만 컷할 때가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가장 영화적인 영화로운 시간이 아닐까. 멈추고 싶지 않지만 멈춰야 되는 어떤 순간. 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영화로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나의 영화로운 순간은 영화 촬영할 때 온 감정을 담아서 연기하고 컷소리가 나자 스태프분들이 막 이렇게 박수 쳐주실 때가 가장 저에게 영화 같았던 순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되게 기쁘고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의 영화로운 순간은 영화 좋은 사람을 촬영했던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정말 설레고 또 되게 기대가 됐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촬영장에 처음 도착해서 촬영을 시작할 때
촬영장 분위기가 되게 열정적이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너무 좋았고 또 되게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촬영 중에 저희 영화에서 그 영화 속에 소동이 다 끝나고 나서 토이린의 가족이 같이 결혼식 예행 연습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찍을 때가 되게 영화로웠던 것 같아요. 영화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조금씩 다 보태서 한 영화를 만드는 건데 그 씬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기여한 게 훨씬 더 큰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집 밖에 폭우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되게 고생하면서 찍었었고 배우들이 그 장면의 모든 거를 리허설 없이 그냥 촬영 들어가자마자 모든 걸 애드립으로 했었어요. 그냥 어떤 상황만 주어지고 그래서 가장 좀 생생하고 멋진 씬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나의 영화로운 순간은 영화 벌스에서 은희가 영지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안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딱 안기자마자 뒤에 창문에서 바람이 쑥 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모니터를 돌려보면서 확인했을 때 진짜 이건 마법 같다, 영화 같다, 바람 덕분에 뭔가 좀 더 풍요로워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영화로웠던 순간은 재작년에 찍었던 영화 내가 죽던 날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 세진이가 절벽 위에 서서 생각에 잠겨있는 그 씬을 찍을 때 가장 영화로웠던 것 같아요. 슛 들어가는 순간 모든 스태프분들이 숨죽여 주셔서 제가 그 순간에 확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때 정말 저 혼자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정말 고요히 혼자서 파도 치는 소리랑 그리고 노을 지는 모습, 그거에 물든 바닷빛, 그냥 모든 게 다 영화로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었던 것은 영화가 다 마무리되고 처음으로 일반 관객들 사이에서 숨어들어서 극장에서 같이 그분들과 영화를 봤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이런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읽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방식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 하고 바람들이 그렇게 담겨 있는데 현장에서 관객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원했던 것을 이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고 오랫동안 정말 간절하게 바랬던 이야기인데 그게 오랫동안 또 고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시간 때문에 영화를 쓰기 시작했을 때 바랬던 그 처음에 가졌던 마음 그런 것들을 조금 잊고 있었는데 극장에 가서 객관적으로 영화를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같이 만든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영화를 봤을 때 그 기분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하고 싶다고 꿈꿨던 만들고 싶었던 그 마음이 다시 기억나면서 정말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신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조용히 앰비언스 할게요. 이런 느낌이에요.